자, 하루 24시간 배양한 유산균을 준비하셨죠? 자, 플라스틱 체반에 걸러주는 거예요. 안에 남은 것까지 꼼꼼하게 긁어서 놓고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걸러지는 노랑 맑은 물이 있어요. 이건 먹어도 되지만 맛이 너무 시큼해서 저는 처음 물은 그냥 버리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 요리 그릇에 채반을 이용해 유산균을 걸러줘요. 종균들 사이사이에 걸쭉한 유산균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잘안 걸러져요. 이렇게 채반을 흔들흔들 해주어야 좀더잘 걸러져요. 자, 이렇게 신나게 흔들어주고 난후더 이상 유산균이 걸러지지 않을 때 저는 여기 위에다가 우유를 한번더 부어주고 흔들어주면 조금 더 유산균이 많이 나와요. 티동이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절대로 눌러서 억지로 짜내면 안 돼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걸러진 유산균들은 잘 섞어서 바로 먹어도 되고 조금 시원하게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 두었다가 먹어도 괜찮아요. 이젠 내일 먹을 유산균을 위해 티동이를 깨끗하게 씻어놔야겠죠. 흐르는 물에 흔들면서 씻어주는데 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물로 너무 많이 씻어도 안 좋다길래 저는 두번 정도 씻는 편이에요. 물기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채반은 탁탁 썰어 물기를 조금 더 빼내고 키친타올을 준비해요. 키친타올 위에 티동이들을 올려주었더니 물기가 장난이 아니죠. 키친타올을 한번더 교체해서 이렇게 5분 정도 말리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해요. 물기 없는 유리잔을 준비하는데 어제 사용한 유리잔은 씻고 난후 바로 물기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른 컵으로 교체해요. 물기 말린 티동이를 유리잔에 삼아 잠길 만큼만 우유를 부어줄게요. 티동이를 손으로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그런 다음 깨끗한 가제 수건을 덮고 고무줄로 묶어주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 온도가 낮죠. 티백버섯 배양 시 온도도 한몫하는데요. 너무 추우면 배양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안방이나 밥통 옆에 두곤 해요. 하루 24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배양하시면 됩니다.